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경석입니다. 저는 발가락 운동 용구를 착용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발가락을 끼고 걸은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발가락을 끼고서 가장 크게 변화됐던 점은 제가 이제 몸에 피로감이 많이 있고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이 발가락을 끼고 난 다음에 피로감이 훨씬 덜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세가 많이 바라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부리고 걷는 것을 제가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세가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피부가 사실 이렇게 얼굴에 고름이 차면서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피부가 하얘지면서 좀 탱탱해졌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이후에는 건조한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내면서 그런 거를 느끼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매우 자주 갔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자세가 틀어져서 한쪽이 저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저린 증상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그 저린 증상 때문에 매우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 저린 증상이 없어지면서 많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얼굴형이 조금씩 저도 모르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턱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V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드러워지면서 사람들이, 아, 많이 예뻐졌구나. 그리고 붓기도 많이 빠지면서 제가 몸무게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본것 같아요. 네.